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코믹스라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씹덕들의 축제. 예, 굉장히 좀, 예, 이 여기 가면 이제 그 만화 좋아하시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나 봐요. 가보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뭐그 안에서 뭐 굿즈 같은 거 팔고 그러나요? 이 서브컬처 장르 중에서도 아주 예 가장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일명 서코라고 불리는데 매년마다 하나 봐요.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 전국에는 씹덕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에서 불만이 높아지는데. 예. 디씨 갤러리에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이랑 이런 거좀 밀접한 그런 갤러리에는 이제 서코어 가는 것들을 이제 주제로 글들 쓰고 그러나 봐요. 씨발 땀 냄새 나네. 냄새 족같다. 서울 코스프레 냄새 그 정도임?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씨발 노숙자 냄새 나. 벌써부터 땀 냄새 시큼하네. 냄새 씨발 족같노. 아이고. 아카라이브 원신 채널 여친구의 육수 새끼 존나 많네. 검은 옷 죽이고 싶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검은 옷 씨발려나 씻어. 냄새가 너무 심해요.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아니. 아니 근데 진짜들은 소통을 씨발 블루투스로 하는 아 저기 저 와이파이로 하는 거야? 야, 새로운 소통법이네. 응? 진짜 야무진 소통법이다. 소통을 와이파이 서버 이걸로 하네. 야. 근데 서울 코스프레 이게 서코라는 게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뭐 약간 이 씹덕 느낌 많이 나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데 참가하게끔 만들어서 고객들을 좀 넓히는 그런 건가요? 아니 뭐나 도저히 모르겠네. 뭐 하는 곳이야? 비누. 서울 코믹 월드? 그리고 저기 두창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자, 서울 코믹 월드, 서울 코스프레가 아니라 서울 코믹 월드죠? 예. 그 두창 사건이 뭐냐면은, 그 원신이라는 그 게임이 있나 봐요.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행사의 취지랑 맞는 그런 거라서 참여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따라하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 원신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벤티라는 친구인가 봐요. 남자요, 여자? 남자야? 벤티 그리고 이제
스파이 패밀리라는 뭐 뭐야? 스파이 패밀리가 뭐 만화야? 애니야? 뭐야? 요루 캐릭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 남자 1이 이 옷을 입었고 남자 2가 이걸 입었대요. 그 석호 야스 사건 이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대변기 칸에서 둘이서 예 경찰이 그래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구라라고 하던데 경찰이 온 적이 없대요. 그래요? 구라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괴담급 구라 같기도 하네. 자, 폭염에 그 소 2,000마리 떼죽음. 저도 이거 굉장히 충격 먹었는데 버려놓은 거거든요. 죽은 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묻으려고 잠깐 갖다 놓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폭염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가축들도 이렇게 떼죽음을 맞는다고 하네요. 예. 큰일 났네. 2,000마리면 아이고. 아파트에서 캠핑하는 것 때문에 뭐 민원 들어오고 막 그랬었다고? 예. 아파트에서 솔 캠프닉? 캠크닉? 캠크닉은 뭐 신종 그거야? 신조어야? 피크닉이랑 합쳐갖고 한 달 넘게 내일만을 기다려왔던 국립공원 야영장 캠프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쓸쓸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내 몫인가요? 데크는 아파트에서 있는 데크가 뭐야? 우리 아파트도 데크라는 게 있는데 쉬라고 만든 거지 저렇게 앉아서 술 마시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는 취사 제외 자유롭게 텐트도 하고 취식도 가능한 데크 제공하는 것도 많은데 관리사무소 허락받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뭐가 문제냐? 관리소 허락이랑 민폐소음은 다른 거잖아. 그냥 공용 데크에서 간이 테이블에 간이 의자 놓고 맥주 한잔 마시는 것 같은데 시선은 좀 받겠네요. 이게 뭐죠?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기술? 인간 퇴비화. 요거 이제 서양에서 한다는데 누구에게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는데 사후에 내 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생을 떠나면 좋을까? 전통적인 매장, 보편화된 화장. 근데 나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게시물 보니까 약간 좀 그러네. 랄프 씨는 어떻게 되고 싶어요? 저는 뭐 화장해야죠. 불에 타고 싶어요? 예. 땅에 묻는 거보다. 화장하고 뭐 나쁜 땅에 묻이든 뿌리든. 저는 병원에 기부할 거예요. 예? 병원에 기부할 거예요. 그땐 다 늙어서 자연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죽는다면 자연사를 생각하잖아요. 예. 늙은 시신은 쓸 데가 없긴 하겠네. 그죠? 늙으면은. 당모이로 쓰라고요. 당모이라고 하시는 분은 님이나 당모이로 쓰시죠?
예. 주위 사람들 죽을 때도 그렇게 한거 얘기해봐요. 죽기 전에 있는 사람한테.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한테나. 저 혹시 뭐, 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저기 한데, 혹시 저 당모이 되시면 안 되나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현실에도 못할 말은 내상에서도 하지 맙시다. 당모이가 뭐예요, 당모이가. 예. 님 죽으면 곱게 갈려갖고 당모이로 쓰세요, 그러면.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시신을 흙으로 인간 퇴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제 두 가지잖아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인데, 이한 줌의 흙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5월부터 인간 퇴비와 장례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시신을 나무 조각, 약초, 집과 함께 넣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 분해 및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거름으로 만드는 것을 인간 퇴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좀 썩게끔 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연의 한 줌으로 돌아가서 조금, 예. 맨날 환경 파괴만 해왔다면은 죽을 때 그래도 이렇게 자연 그 퇴비화가 돼갖고, 예. 비료로서 동식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죽는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이미 죽고 나면은 그 시신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자의식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뭐 사후세계라는 게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사후세계라는 거 있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컴퓨터가 그냥 TV 모니터가 그냥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이후에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 자의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사후세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뭐좀 내가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후세계 있어요? 그렇군요. 사후세계가 있으면 지금 인생이라도 좀 똑바로들 사시지 그래요? 사후세계가 있어갖고 지금 현생을 족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후세계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후세계도 좋은 세계로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현생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아요, 그러면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사후세계에 가서 좋은 어떤 그런 곳에 가려면 죄짓지 마세요. 왜 자꾸 채팅창에서 그렇게 쌍욕하고, 예? 저한테 시비 걸고, 왜 그러세요? 응? 리셋하면 그만이야. 예.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아까 했던 얘기 그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평생을 지켜주고 지탱해준 지구에 내가 남긴 것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카트리나 스페이드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예. 저도 퇴비가 되고 싶네요. 전좀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양이 좀 많이 나가니까 좀더 지구에 더 도움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살을 찌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지구에게 더 좋게 퇴비화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퇴비화가 돼도 한 봉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비료 포대 한나절끔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는 세 포대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의 세 배인데. 그죠? 전 지구에 도움 되기 위해서 지금 살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살 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옆에 물좀 줘. 얼음물. 아니다, 그냥 적어줘라. 토레타. 레타, 토레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화장과 비교해서 대기 중에 1.4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야, 화장하는 것도 탄소 배출되는구나. 방부 처리된 시신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매장과 달리 화학 물질도 생기지 않고, 너무 좋은데?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소가 된다. 묘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나를 기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아쉽긴 하겠다, 뭔가. 그쵸? 낙골당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너무 남기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나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태비와 이제 드는데 비용은 약 660만 원이 든대요. 화장보다 좀 비싸고 매장보다는 저렴하다. 그냥 화장하는 게 낫겠네요. 660만 원이면은. 아, 근데 죽을 때도 이렇게 돈 들어? 아, 씨발 모든 게 돈이네. 족 같은 자본주의. 예. 태비 기억 분명은 환생하면 형이 태비로 꾸려진 크기의 애벌레로 환생할 테니. 종교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네요. 인간의 존엄성이라. 굉장히 근데 새로운 제도네요. 퇴비화가 된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안 죽고 싶어요. 예. 저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죽는 건 너무 무서워요. 내 말이 모순이에요? 바이크도 타고 살도 디룩디룩 쪘는데 죽음과 가까워져 있는 너인데 어? 죽기 싫다는 건 무슨 모순이냐?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이크 끊고 건강관리도 해라 라고 하시는데 다시 그 말 되돌려 드릴게요. 죽음은 그만이야. 예, 그냥 죽을게요. 죽을 때 되면 죽을게요. 예. 안 죽고 싶어요. 몸무게 140. 아니요, 저 몸무게 118kg예요. 님 몸무게가 140kg인가 봐요. 어떻게 140kg로 살아가요? 불핑의 지수 정도면 하체 비만이냐고. 지수가 어떻게 하필 하체 비만이에요? 애가 좀 둔해 보인다. 하체 비만 체형인 듯. 에? 평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들은 하체에 좀 살이 있으면 좀 오히려 섹시하고 그러지 않나요? 서초동에서 택시 잡고 있었던 사람이 서초동에서 택시 잡다 생긴 일. 기사분을 발로 까버리네. 왜 그런 거지?
아니 이거 짤방으로 쓰는 새끼가 존나 웃기네. 아, 이 새끼 누구야? 대깨코트? 이 새끼 짤이 더 웃기네. 야, 청새치 알죠? 참치과잖아요, 참치. 그죠? 등 푸른 새끼. 주둥이에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졸라 길게 나와 있어갖고. 예. 태평양 같은 데 살고 있는 애. 예. 크면 엄청 크죠? 근데 청새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대요. 예. 갓 태어난 청새치. 점점 크면서 이렇게 변한대요. 쑥쑥 성장 중. 귀염뽀짝하지만 다 크면 무지하게 크죠, 청새치. 이야, 진짜 자연의 신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맣던 게. 근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 게, 우리도 요만했잖아. 완전 정자 때 요만했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다가 난자랑 만나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이나 저나 참 정자 레이스에서 1등 하신 분들인데, 그죠? 우린 참 운 좋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죠. 예. 예, 2등 했다고요? 아, 왜 2등이에요? 아, 1등은 뚫어주고 2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운 좋은 거네, 그럼 여러분들. 나 포함해갖고. 과학의 신비함이네. 낸시. 예전에 낸시 하면은 그 어깨에다 고양이 올려놨던 그 좀 이상하신 분이었는데, 그죠? 큐리 낸시 섹시. 지금은 낸시 하면은 저 여자 저 아이돌 멤버. 예. 아, 그 사람 낸시랭이에요? 기립근몸. 그만 봅시오. 아, 너무 야하다. 야한 거 너무 많네. 네. 마블에서 아이엠 그루트 나왔구나. 귀여워. 아임그루트가 저 그러네. 언어가 얘가 그냥 아임그루트 이거밖에 안 하잖아. 저도 마블 영화는 예 극장 가서 본 지가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네. 마지막으로 본 마블 마지막 영화가 그거였는데, 그 임 아니 그 엔드 게임. 캡틴 마블 아닌가요? 캡틴 마블 아니지. 캡틴 마블 영화관에서 안 봤어.
스파이더맨. 아니야, 스파이더맨도 영화관에서 안 봤어. 그럼 맞네. 어, 마지막으로 엔드게임 그거였어. 타노스 뒤지고. 예. 어, 야, 난 근데 진짜 그 안목이 있다. 그 이후로 다 내리막 아니었어? 그쵸?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저 뭐냐, 베놈, 뭐 이런 거 다. 야, 난 진짜 안목 있네. 어, 그 이후로 아예 안 봤어. 영화관에서. 아, 스파이더맨 이번에 나왔던 건 재밌었다고요? 재미없던데요? 재미없던데요? 삼파이더맨 거 봤어요. 그냥 추억팔이던데? 재미없던데? 별로 나는. 스파이더맨 다 봤던 입장으로서 별로. 어. 추억팔이지. 난 그닥 모르겠더라. 우영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식었는데 한 뭐 영화관 의자 부수고 나서부터 안 간 거잖아요. 안목이 아니라 영화관의 의자 부수고 나서부터 참 재미없다 알팽님. 병신 새끼야. 영화관 의자 부수려면 씨발 200kg가 넘어야 돼. 이 개도라 이 새끼야.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아, 병신 새끼.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영우는 역차별 담론을 담을 자격이 없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연세대 나온 어떤 아저씨가 글을 쓰셨어요. 근데 확실히 좀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글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우영우 따라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걸로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예. 우영우를 자폐인이라고 볼 수가 있냐?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나 우영우의 자폐에는 아무도 관심 없다. 그냥 솔직히 귀여워서 보는 거 아님? 맞죠? 맞죠? 귀여워하기만 하고 끝낼 것이지 왜 은근슬쩍 사회적 담론으로 옮겨가려고 하냐? 이것이 불편하다. 맞죠? 너무나도 맞죠?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우영우는 자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폐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남 눈치 보고 돌려 말할 때 이해하고 이런 건데 진상 아줌마랑 싸우는 장면에서 아빠가 눈치 주는 거 바로 알아듣고 딸이 아닌 척하고 그런 장면만 봐도 우영우는 이미 자폐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편견이나 따돌림, 자폐로 인한 공부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그 괴물천지인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면 지적 능력에 있어서 판타지 수준이고 현실에선 저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저런 캐릭터가 드라마로 쓰이는 게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영우를 이제 보면서 어떤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담론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따라했던 그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었던 것처럼 자 우영우 팬들의 무적 방패인 자폐 스펙트럼 얘기가 나올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애인 변호사 사례가 있다 등등등. 아무리 자폐라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도 이 우영우라는 캐릭터 뭐 이 정도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폐로 부를 수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사례라 기사가 나고 알려지기도 하고 한 건데 하물며 지옥같은 서울대 로스쿨 수석 가능한가도 논외로 하고 그렇다고 쳐보자. 물론 자폐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서. 근데 이 드라마가 우영우의 자폐를 정말 장애로 대하는가, 우영우가 자폐로 인해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이라 한 번이나 있었나? 내 기억에는 한 장면도 없었다. 우영우가 겪는 우영우 문제가 자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영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뭐 좀 넘어가고
우영우는 거리를 좋아하고 마라톤의 초원인 얼룩말을 좋아하는데 우영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은 평범한 일상적 상황에서 귀엽게 고래 얘기를 하고 초원이는 자기도 모르는 얼룩무늬 치마 입은 여자 엉덩이에 손을 대며 우영우는 실제 자폐인이라고 보기에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폐인의 모습인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량하고 귀여운 자폐인 내가 아무런 문제 불편함 없이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 엉덩이에 손을 대지도 않고 같이 다니다가 기분 상한다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지도 않는 그런 자폐 내가 어떤 책임과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가만히 두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폐 그것이 우영우다. 그저 이제 자폐를 다룰 때 이제 뭐 마라톤의 초원이 같은 경우는 진짜 지하철에서 그 얼룩말을 좋아하잖아 초원이가. 그래가지고 극중에 이제 초원이가 저 얼룩무늬의 어떤 그 치마를 있어갖고 그냥 손으로 잡았는데 여자한테 뺨싸대기 맞고 그 남자친구 와갖고 막 난리 나고 초원이 뒤지게 두드러 맞고 엄마가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 초원이가 갑자기 막 당황 막 엄청 막 그 공황 와가지고 저희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아주 자폐인으로서 자폐인으로서 겪는 굉장히 그런 수모들 엄청난 그런 일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영우를 내가 보진 못했지만 뭐 학창시절에 뭐 따돌림 당하고 막 뭐 그냥 그저 그 자폐라는 장애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이렇게 막 건들고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했었다고 하던데 영화 드라마 어 우영우는 귀엽죠. 예, 귀엽더라고. 저도 드라마 안 보는 저도 굉장히 귀엽고 그런 캐릭터 사랑스러운 캐릭터던데. 예.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 담론을 이제 끌어오기에는 우영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예. 본익이 또 나와. 넘어가죠. 네. 영화관 가서 안 보일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다들 토렌트로 뜨거나 뭐 그럴 때 저 뭐냐? 뭐 OTT 거기 뜨면은 볼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거고 나는 예 정식으로 다운받아서 돈 주고 보죠. 예. 자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 갤러리 충고 레전드 명언. 공무원 갤러리라는 곳이 있나봐요 DC인사이드에.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이라도 되려고 이제 굉장히 좀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뭐 서로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공무원 시험 여타 시험과 다르다. 왜 다른가? 합격 못한다 이꼬르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기간만큼 인생의 블랙홀이 되는 끔찍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그 기간 자체로 사기업 면접에 매우 불리해진다. 3년 차 이상 공부 중 나이 아 그래요?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뭐 떨어졌던 그런 그 담당선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기업 면접에 불리해진다고요? 공부 중에 나이 30이 넘어가면 사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진다.
자신감은 점차 바닥을 치고 대인관계를 기피해 친한 친구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2, 3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밖에서 보는 시간과 안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 순식간에 장수생이 돼버린다. 다른 시험이나 자격시험, 회계, 노무 등과 달리 공부 그 자체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깊이도 없지만 쓸모도 없다. 결국 나중에 가면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말고는 할 것이 없으니까 공부하게 된다. 이런 정신 상태에 임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합격이 목표가 아닌 탈출이 목표가 된다. 이런 경우 합격이 목표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합격하기 힘든 자는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다. 민사법적으로 말하면 대다수가 원시적 불능에 가깝다고 본다. 안타까운 건 자신이 도망쳐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생각난다. 도망친 곳에서 낙원은 없다. 이 말은 수험생 시절이나 임용우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직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그 고통을 감내한 후 공직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애당초에 낙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중소기업 수준의 돈을 받아가며 야근하며 오로지 정년과 쥐꼬리만한 명예가 보장되는 그런 삶이 보통 하급 공무원의 일상이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그냥 현실이다. 공무원 시험에 입계할 초시생이라면 이 세 가지만 명심해라. 첫째, 매우 높은 확률로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각오. 둘째, 수험생의 상단수는 소칭 배수의 진을 치고 온 사람들. 너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점. 셋째, 임용되고 나서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 공무원을 구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편해지려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예. 현직 경찰인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절망감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건데, 뭔 그리고 9급으로 시작해서 6년 차로 달에 400씩 받아가며 살아가는데. 세후 400이라고요? 현직 경찰이 이 시간에 코트 방송 번호라고 하는데 다 님 같지 않아요? 님아, 제 방송 보는 친구들 중에서 놀랍겠지만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어요. 예,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연예인도 봐요. 그러던데 공무원 9급을 하찮게 보는 9급이라도 돼봤으면 좋겠다. 3년 이상 공시생들은 진짜 악질 아님? 악질이라고 표현이 되네. 악질이라. 네. 그래도 합격하면 직장인 80% 조소 인생보단 나은 듯. 그래요. 근데 공부 머리가 좀 되는 사람들은 순경은 야간 수당이 있어서 3년 차만 돼도 실수령 300 찍더라. 오히려 근데 나는 좀 공부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요. 공부라는 걸 해갖고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하려면은. 근데 저같이 공부 대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저는 애초에 공부를 안 했어요. 예. 형 머리 위를 봐. 120. 하루에 120을 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거랑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근데 저런 것도 문제인 게 취업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 하는 사람 많아지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일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일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차라리 나처럼 뭔가 이렇게 입 터는 것도 능력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난 건 팩트예요. 예. 제가 막 20년이나 좀 늦게 태어나거나 그랬으면은 글쎄 솔직히 저는 이제 시대를 잘 타고 난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능력 자체가 조금 남다른 건 있어요. 네.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고 하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나는 그거 같아요. 공부 대가리도 애매하고 예. 애매하고 능력도 애매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애매하고 애매한 사람들 예. 그리고 약간 좀 그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 예. 삶이 약 시대가 바뀌었다 땀 흘려서 돈 벌어야 한다는 개소리는 지났지 공부가 답이 아냐 예. 그 애매한 사람들이 난 제일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또 애들 음악 죽이네. 아니 그니까 왜 내가 무슨 기싸움에 하고 여러분들 깔아뭉개려고 하는 얘기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잘났어요? 에? 잘난 사람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라도 나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것 같다. 사회가 뭔가 애매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나라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는 거고? 아니에요? 김제동이냐고? 잘 돼보려고 여러 군데 질러보는 거지. 앞날이 불투명하니. 저도 세금 존나 아까워요. 예, 세금 많이 내니까 성실 세납자라 그래갖고. 예. 성실 납세자. 성실 납세자라 그래갖고. 넌 그냥 세금 내지 마라. 세금 안 내면은 탈세인데요? 좆되는 건데요? 야, 텍사스 미쳤다. 땅바닥에다 물 뿌리니까
와. 40도 넘는다던데. 어떤 데는 저 44도. 빨래 바로 말아갔노. 그러니까 폴가이즈 운빨 실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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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등 씨발 존나 거저먹네 이 새끼. 아 내가 급발진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요즘 폴가이즈 하거든요. 와 이 새끼 씨발 운 존나 좋다. 아 씨발 나 이 맵에서 1등 한 번도 못해봤는데 아 존나 부럽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망치에 후드로 맞고? 저 다 운이지 운. 내가 알기론 이 판이 이렇게도 넘어가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 다 넘어가거든? 랜덤이 랜덤. 와 지렸다. 부럽네. 아 씨발 1등 미션 놓친 것만 해도 한 지금까지 손해본 게 한 어? 한 7,000개가량 될 텐데. 아이 샤발 정말 부럽네.